네, 오늘은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의 저자 장현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부동산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책을 펴는 장영길입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장일구의 이건복 유튜버님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폈는데요. 책은 주로 저의 경험과 또 저의 지식을 담아서 책을 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논문도 한 15편 정도로 좀 많이 편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10년 이상 하고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은행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은행에서는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점포 개발이라든가 이런 실무도 하고요. 퇴직 후에는 부동산 자문이라든가 투자 이런 관련돼서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모아서 책을 펴내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독자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이제 뭐 수없이 많은 부동산 책들을 보고 이제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많은 책과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작가님이 쓰신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제 세 가지 렌즈로 책을 풀어 나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아한 원리, 보이는 데이터, 불편한 진실.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이세 가지가 이제 책의 백그라운드인데, 우리들은 대개 어떤 지식을 접할 때 단편적으로 지식만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이제, 원하는 거기에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가격이 움직일 때, 전세라든가, 쉽게 말하면, 아니면 물가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GDP가 같이 움직이는 이제 패턴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면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걸 잘 정리하고 엮고 상관성으로 잘 정리하면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런 계절을 우리가 예측할 때, 할수 있듯이 어떤 이런 패턴을 보면은 그 현상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패턴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원인도 알수 있고 앞으로 향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아한 원리로. 그런데 이런 자연 법칙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구의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또 우리 인간들 속에서 섞여서 살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남들이 뭐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도 가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법칙이 아니고 원리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이는 데이터는 우리는 숫자로 볼 때, 말로 할 때는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숫자는 알맹이 높고 또 데이터로 보면 숫자로 보면 이게 객관성이 있어 보이고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사람들은 또 전달도 잘 되고 이해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하게 숫자만 저렇게 열게 한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추이를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진실이 이제 바뀔 때가 있죠. 예, 대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관점인데 사람들은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 편향이 있고. 내가 믿었던 게 설사 틀리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변화하든가 밀고 나가고 싶어 하고. 또 집단 지성 내지는 집단적으로 동조화해가지고 그게 울리게 되고. 뭐 이런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좀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믿어왔던 것,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이 원인이 뭔지, 네. 전세 가격에 대한 것, 대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후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의 관념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믿지 않고 싶지만 숫자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제시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한때는 막 주택이 막 공급이 부족해서 막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 오늘이 제일 싸다. 이랬던 때가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네네. 지금은 이제 또 서로 막 집을 또 안 살려고 막 그렇죠. 집값이 막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경우도 많고 이거 어쩌다가 뭐 맞는 것 같은데 예측이 이렇게 많이 틀릴 때 뭐 우리가 굳이 이거를 막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전문가 얘기를 막 듣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들이 사실은 뭐 매년 틀리고 맞는 경우도 틀린 경우 많죠. 또 예측이라는 것은 그 꼭 어떤 우리 자연과학 같이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면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건 알지만 꽃이 피면 또 꽃이 지는 것도 알지만 네. 이 사회 과학적인 인간들이 사는 그런 모임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저 예측들이 또 사람들은 정확한 예측을 기대하지만 사실 이 흐름이라는 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오르고 내리고 내리막 오르고 인생같이 올랐다 내렸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치고 반동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직선같이 하나의 선같이 본다면 간단하게 해석이 빠르지만 대개 통계 분석은 하나의 선으로 보거든요. 선행으로. 근데 이 세상은 선행이 아니고 이렇게 파동 물결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 어떤 유연한 그 사고를 갖거나 네.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측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주택 같으면 아 GDP가 높았다든가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졌다든가 아니면 공급이 많다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예측할 텐데 이런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요인들이 그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도 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 변수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막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 영향이 예측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주택가격 예측하기 위해서는 GDP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측이 어긋나면 사실 GDP 예측하기가 부동산 예측하는 것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어긋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건 그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 정확히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든가 보다 이게 좀 이런 쪽에서 각도에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이자율이 계속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 내리면 또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네. 이걸 뭐 꼭 집어주는 그런 걸로는 아니라고 봐요. 전.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구나 이런 이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지 어떤 뭐 특정 뭐 유명하거나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맹신해서 뭐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주 바른 지적이십니다. 또 이 책의 주제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자. 네. 그 독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플라톤이 말하는 독사. 그러니까 명제는 아닌데 그냥 뭐 한 사람이 억지로 자기 그 주장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피셜 우리말로 하면 그 정도 그런 개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주장을 갖고 해달라는 게 책의 사실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뭐 어차피 부동산 책이긴 하니까 이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요즘에 이제 주택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뭐 부채 또 가격부채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다 부동산 뭐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는 뭐 한국은행장이 뭐 2015년 그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그래요. 가격이 사실 지난 때 많이 올랐죠. 너무 저희들도 볼 때 한 15% 이상 오버슈팅했다고 봐요. 네. 소득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볼 때는 과거를 보고 주위를 보면 되겠죠. 과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고 주위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이 있죠. 저 1997년에 IMF 때랑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 위기가 그때 우리의 그 주택 가격 변동을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를 하나의 통찰을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IMF 때는 전세 가격이 최고 35%까지 내렸죠. 네. 네, 35%까지 내려가지고 한 32.6%까지 내렸고 주택 가격은 15%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평균이 내렸던 거지 극단적인 데는 뭐 50%까지 내릴 수도 있고요. 뭐 또 올라간 데도 있고 이런 거죠.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죠. 평균은 그냥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차이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여튼 평균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기 노란 선이 전세 가격인데 100을 이제 기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30%까지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1년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2년 만에 완전히 회복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데 우리 지금 전세 가격도 하나 떨어질 때 하나씩 떨어지고 올 때 하나씩 오를 것 같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 물결과 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는 게 투자 지표이기 때문에 저것도 저렇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형상을 보여줬고 또 초록색의 그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파랗고 초록색은 노란색은 초록색과 노란색은 서울이고요. 아니 서울이 아니고 전세 가격이고. 매매 가격은 이제 서울의 매매 가격은 주황색이 되겠죠. 주황색도 그리고 완만하게 오르죠. 그런데 지금도 그 내려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오버 슈팅했던 부분이 회복이 되면 서서히 이제 반동을 하게 됐죠. 반동을 해가지고 주택 같으면은 아니 전세 같으면은 1년 만에 1년 내지는 2년 만에 회복을 했고요. 저 매매 같으면 한 3년 정도 걸려가지고 회복한 게 나타난 걸 보여주고. 그 세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내렸다가 오히려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세 가격은 많이 반등했지만은 매매 가격은 그렇게 특히 저 파란색, 블루색은 전국은 올랐지만 어디죠? 저기 서울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릴 때 하나씩 내릴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어떤 저 반동에 올려서 반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IMF 그 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죠. 나라가 그들 뭐 그때도 한 하락은 한 3년 정도 지속됐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락 역시도 뭐 3년 정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3년 정도 뭐 되지 않겠나 길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예측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 저 GDP를 가지고 PPP라고 구매력 기준의 그 기준이 예측치가 5년치가 나오거든요. IMF 세계통화기금에서 만든 그 소득 예측 프로그램이고 그 이전에 그는 실제치인데 그걸 보면 이렇게 암만하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선에서 보라색이 인공지능망이고 저 초록색이 이제 국민소득 PPP인데 그걸 기준에서 보면 용이 그 이렇게 빙 감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전성적인 루틴이에요. 내려갈 때 좀 내려갔다가 좀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좀 과도하게 내렸다가 아 좀 많이 내렸구나 그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또 많이 내리면 그게 이제 이 선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1997년대 많이 97년대 IMF 때 내렸다가 회복했죠. 저렇게 국민소득 따라갔죠. 따라가다가 너무 또 한번 오버슈팅 한번 하죠. 2005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그러니까 저 초록색 선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소득에 비해서 국민 가격이 너무 높다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8년부터 가격이 내려가니 너무 과도하게 좀 국민 소득은 올라가고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격도 좀 따라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밑에 있었죠. 방에서 밑에 있다 보니까 그 간격이 꽤 컸어요. 그래서 그 전전 문재인 정부 때 네. 가격이 많이 올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저게 좀 그 건전성에 가스리는데 네. 너무 버려지 이격이 나다 보니까 이게 좀 과정에서 과도하게 올랐죠. 또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욕이 있으니까 모르면 끝도 없이 올 줄 알고 네. 계속 그 지구한테 이렇게 오버슈팅 한 거예요. 네. 지금 얼마까지 인간이 지금 우리가 100을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얼마가 돼야 정상인간이 85가 정상인데 그 좀 85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오버슈팅 한 거예요. 물론 원인이 네. 뭐 소득도 높은 것도 있고 공급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구수 증가한 네.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소득에 비해서 한 15% 정도 오버슈팅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언젠가는 2002년 말이에요. 네. 작년 말이고 지금 옆에 있는 내려와 있는 것은 그거죠. 어디죠? 올해 말. 네. 올해 11월 현재 네. 11월 달까지 추세를 보면 한 9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네. 근데 아직 저선이 85까지 내려와 80 뭐 한 5는 아니더라도 87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덜 내려오고 있으니까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에서 최고 고지 100에서 한 93점 93포인트까지 93포인트까지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5년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93포인트 정도, 제가 예측으로 봤을 때는 93.7%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인데, 최고점 99.38%에서 네. 약간 5가 되는 상태죠. 5년간은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 내리면 더 내려가겠지.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폭락하겠다 얘기하고, 또 낙관론 자들은 아니, 그건 금방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5년 동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느냐 네. 바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느냐 대개 보면 행보를 하죠. 대개 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우리 과학에도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파동 그쵸. 이 주택은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이든 주식이든 파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어떤 그 주택을 설명할 때 가격을 설명할 때 수익률을 설명할 때 대개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술 취한 사람이 집을 들어가서 간다 이거죠. 가긴 갔는데 네. 그게 방향성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자기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폭이 커지고 높아지고 이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잘 보여주겠죠. 네. 그럼 우리가 저걸 보면 예측도 하겠죠. 어떻게 좀. 좀 우리가 살 때 팔 때도 구분하겠죠. 아 저렇게 저 많이 2013년, 14년 정도 되면은 그 시점에서 아, 이 가격이 많이 이익이 났다. 이건 올라갈 타이밍이다. 사야 되겠다. 저 시점에서는 저 주택을 사야 되겠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언제 올라가야 저렇게 하나씩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오버슈팅 하면 아, 또 이게 풍선 터진단 말이야. 아무리 공급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주택 가격이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도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올랐다는데 그것이 계속 푸시하면 결국은 이자 와서 한 방을 쇼크를 주니까 그냥 그저 틀리듯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것이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왔다 술 취한 사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흐름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그래프를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0년에 굉장히 이제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갔던 네.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더 분석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진짜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때 공급이 부족했다. 공급이라는 게 여기서 파란색이죠, 블루색인데 네. 공급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고 올랐을 때보다는 좀 부족한데 네. 그 전에 뭐 2013년 이때보다 훨씬 많이 공급을 했고 네.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해왔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또 그래왔고 그게 이제 이게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량이에요. 여기서 공급량이라는 건 뭔가 하니 준공호수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건데 여기 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은 순수하게 준공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입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또 멸실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파트가 이건 옛날에 없애가지고 네. 새로 짓는 재건축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한 건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집값이 오를 때는 사실 잠깐만 했지 큰 변동은 없었어요. 네.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네. 보시면 다른 특징이 있을 거예요. 집값이 이제 노란선이 집값이 오르는 거, 주황색이 이제 수요인데 수요는 뭔가 아니 가구수예요. 가구수가 이 보시면은 2010년부터 쫙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죠. 2016년인가요? 2016년부터 이렇게 가구수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급도 옛날에는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별로 주택가격이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보합세를 유지했어요. 네. 공급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집 공급이 많으니까 네. 집이 남아도는데 뭐 집을 구입 급하게 그렇죠. 살 이유도 없고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집값은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건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사실 공급을 줄인 거죠.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평년 대비하면 별 차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치고 나가 이 공급에 가구수 늘어나만큼 같이 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옛날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 해가지고 옛날하고 비슷하게 유지하니까 이 부분이 갭이 생기니까 집값이 여기서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죠. 보시면 여기서 공급이 떨어지면서 또 굉장히 시장은 정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급이 떨어지고 수요는 오르는데 수요가 떨어지면 가구수가 줄어들면은 같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네. 가구수는 그대로 잠깐 저 적치하다 그대로 올라가는데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집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간단한 원리죠. 수요 공급 법칙에 해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원칙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네. 뭐죠? 가구수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은 조용해요. 공급은 제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그 가구수가 늘든 가구수가 갑자기 줄어들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그걸 볼까요? 그래프보다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표를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숫자를 보시면 그래프. 여기 보시면 전가 세대수라는 것은 세대수가 이렇게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요. 네. 사실은. 그리고 장수라든가 이혼 그리고 취업 이런 숫자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수도권만 해도 지금 현재 1년에 전가 세대 수가 많을 때는 30만. 네. 과거에는 뭐 3만 8천, 6만, 네. 10만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을 때는 3만 가구, 30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네. 작년도 20만, 2000년에 11만 5천, 올해는 한 8만 5천을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왜 원인인가 하니, 그 코로나 맞으면서 세계적인 영향인데, 네. 재택근무 하면서, 분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면서도 집을 살려고 이렇게 상속이 내려온 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많아지고 네. 또 다른 원인은 뭐 이혼이라든가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이 하나를 합치면 가구수가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각자 이렇게 분가하고 요즘은 다 젊은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다 분가하죠.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들도 보면 다 뭐 직장 잡고 있으면 분가를 하게 되죠. 네. 가까운 서울 인근에 살아도 같이 분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갖고 예. 그래도 결혼이 늦은 그래도 결혼을 하면 이게 합치질 좋은데 안 하면 결혼을 안 하죠. 뒤에 보시면 그거 있지만 결혼이 네. 굉장히 결혼이 옛날 30만 가구가 지금 10만 가구로 굉장히 줄었어요. 엄청나게 네. 그런 현상도 있고 네. 또 장수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오래 사시면서 그 수혜를 계속 갖고 있게 되고 또 노인들이 뭐 7년 차이 남녀가 7년 차이 그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것도 일가구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장수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 가구에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집이라는 게 네. 공급이라는 수요라는 게 뭐 다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이자율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대출이 얼마나 주냐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수요는 내가 분가를 하면 일단 뭐 그것이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대처를 못한 거죠. 그냥 과거 인습대로 우리가 이 지금 2011년 10년 전에는 6만 5천에서 지금 30만까지 갔다고 해요. 이런 숫자는 아마 뭐 여러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옛날에는 20만 정도 19만 20만 되다가 여기서 한번 30만 2018년에 하다가 그 뒤로 이렇게 20만 대를 줄어 그대로 오히려 줄고 있고 네.
여기는 진짜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랐던 수도권 얘기예요. 수도권만 했을 때 30만까지 갔다가. 근데 30만인데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32만인데 여기서 중국당은 25만이니까 7만이 부족하죠. 네. 그런데 또 7만이 또 멸실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가혹수를 나누면 어떻게 돼? 중국 행수의 세대수가 엄청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55%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사람들이 집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 수요라는 게 월세 사는 사람도 수요고. 그렇죠. 전세 사는 수요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집을 못 사게 되니까 뭐 가격이 올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정해라는 걸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떻게 뭐 작년에 뭐 3년 평균 이런 게 아니라 가구수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봐야지. 우리 같은 경우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구수가 좀 줄어들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근래는 올해는 10만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구수를 늘려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집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보면은 뭐 앞으로 이제 뭐 미분양을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가 정부에서 그 250만 가구 저 주택 그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가구 수와 그 주택 공급 수를 이제 한정해서 보면은 가구 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동 이상의 세대 수고 공급 수는 이제 우리가 공급할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여기 지방과 수도권 증가 수 이거는 작년 대비 몇 명이 증가했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집을 왜 짓냐고 얘기하는데 가구 수가 매년 늘어나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029년 같으면은 2022년 같으면 아까 30만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같은 33만, 지방도 28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28만 가구라는 것은 굉장히 한 도시 정도 큰 도시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이 되니까 그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가구 수가 이 통계청이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30만까지 가구 수가 갈수록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오버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 여기가 아마 1인 가구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 세계적인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자료도 보니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언제죠? 올해도 한 8만 8천 정도 이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 증가가 지금 8만 5천 정도 되는데 이 예상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점점 8만 7만 이렇게 예지하고 앞으로 2030년 가면 한 5만 정도밖에 증가 안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가 공급을 5만 가구만 공급하면 되는데 수도권에 뭐 250만은 뭐 이렇게 하면은 공급이 초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미분양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요가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이 이제 과도한 공급이 되면은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그래프인데 이거 보면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 여기서는 가구 수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집이 주목이 적었죠. 그래서 이제 인해가량이 적어가지고 가부족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부족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적정량은 여기인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40만 가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실제로 현지는 이렇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3년부터는 이 가구수가 가구수 증가수가 8만 5천 이렇게 줄어들면은 우리가 필요한 적정 수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저기 서울시 같으면 한 20만에서 한 15만 정도 이렇게 요 사이를 적정한 수인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는 대로 과부 늘리면은 이만큼 요게 이제 저기 뭐죠? 그 선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증가 가수가 이렇게 부족한 과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이 적정선인데 요 선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심지어 20만 가구까지 이렇게 숫자가 오버가 되는 거죠. 20만.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 이제
공급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정부 안이 이제 17만원 공급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그 경제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속이 있다시피 정부가 25만 가구에도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집이 팔리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아무리 싫어해도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조절적으로 내가 제가 봐도 20만 가구는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또 그때 가면 건설업자들이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미분양 사태가 빌려나겠죠. 정부가 안대로 많이 밀고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과부족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2023년 이후로는 이 과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과부족이라는 게 네.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건데 여기 2002년 기준으로 그 작년까지는 여기 노란 일선이 이제 여기 과부족 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족선이죠. 부족선이고 여기서부터는 과다가 돼가지고 적정량이 여기인데 여기를 넘어서 버리니까 적정량보다 오버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 공급에 따르면은 2027년까지는 계속 과다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상승의 그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소득이 많아가지고 지금 소득보다 오버슈팅 해가지고 지금 그 15%를 메꿔야 했는데 거기다 과다까지 들어가는데 그건 시장에서 조절해 줄 거다 얘기죠. 근데 그 소득 부분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또 정부가 성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뭐 그 부분도 예측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정해진 노선이 아니고 지금같이 중국 이렇게 무역이 어렵다든가 세계 외교에서 이렇게 소재 물가 계속되고 이러면 소득이 성장이 안 되면 더 늦어질 수 있고 아니면 또 경제가 이제 다로 회복이 돼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홀로 가지는 않아요. 꼭 그 경제라는 걸 안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 종속 변수라고 저는 봐요. 이제 주식 투자 책에서 저도 이제 코스톨라인의 달걀 투자 모양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또 책에서 이 달걀 투자 모양 가져오셔서 이제 부동산 설명해 주셨잖아요.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저도 뭐 성장 일기에서 코스톨라인의 그 달걀 모양을 가지고. 이분이 많이 설명을 세 차례 걸쳐 하신 걸 좀 잘 봤는데요. 책도 사실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떤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측할 때 우리 제가 가진 책의 그 주제가 예측이거든. 한마디로 예측 가능한 투자 전략이 그 부재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면 우리가 투자를 하든가 이런 거 할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하락 막바지에 와 있다고 봐요. 하락 막바지. 근데 이게 좀 길어지는 거죠. 그냥 여기 있다가 바로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좀 길어질지. 부동산은 주식은 바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경제가 대책이 나오고 이자율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내린다고 바로 주택가격이 상승할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도 공급 요인도 있고 또 뭐죠 소득 관계도 있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하락 막바지 부분에서는 지금 이것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갈 거라고 봐져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하락 막바지 쪽을 보면은 저는 장기 한 뭐 5, 6년 이상 아까 8년까지 갔죠. 저기서 빠르면 3년까지 간 IMF 때는 급소가 떨어지니까 3년이고 저 세계 경기 때는 8년까지 간 게 문제인데 그 가격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를 계산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바보까지 투매하고 있는 상태군요. 그런 부분도 있죠. 요즘은 바보라기보다 이제 그 부채를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는 요거는 옛날 뿐이라 옛날 시스템인데 지금은 좀 뭐랄까 투자를 좀 일부지를 많이 받았다든가 쉽게 말하면 갭투자 뭐 다주택자 뭐 이런 개념들을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부담 느끼는 분들 팔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많이 팔고 또 뭐 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판단 사람보다 오히려 그렇게 좀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자 부담되는 그런 분들이 좀 팔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코스톨라인의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참 현명한 분이시요. 특히 심리적인 면이나 이런 걸 상당히 아주
그걸 좀 재미있고 네. 현장감 있게 네. 잘 설명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 받았던 요 페이지 바로 앞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네. 자본, 돈, 그 다음에 상상력, 네.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눈. 그걸 네 가지를 들었더라고. 아, 그 얘기는 지금도 맞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투자는 돈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상상력. 그 어떤 주식을 보면은 이게 주식이 다음에 그냥 모르면 남들이 내가 알면 다 오는데 아 요즘 책을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은 스타벅스를 사라 네. 그런 책이 있는데 이 그것이 현재 동향을 보고 상상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보고 아 뭐 단순하게 보는 것이지만 그걸 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책의 결론 같은 얘기지만 부동산은 참고 기다려야 되죠. 자주 팔아서 샀다는 거 좋지만 가만 갖고 있으면 10배도 오르고 100배도 오르시는 게 부동산이고 그런 얘기도 일본도 그런 얘기 하죠. 뭐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놓고 잠자다가 10년 뒤에 팔겠다 그런 얘기도 좋은 말씀 같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많은 책들이 제가 이분의 책을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운 우리가 사실 성공하는 건 자기가 잘났었다 잘나가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이 우연한 재능이 그 타이밍과 그 때가 맞은 거지 네. 그것이 꼭 자기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이다. 뭐 많은 요즘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불평등 문제가 네. 생기면서 저도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의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유튜버님이 또 좋은 네. 글을 써주셔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작가님이 지금 강남에 살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강남을 안 사시는 분들은 야, 강남 아파트 너무 비싸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강남에 실제 사시는 분들은 너무 싸다 네. 아직도 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 가격에 대해서 아 근데 싼 거 아니죠? 비싸죠 네. 비싼데 네. 이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비싸 비쌉니다 비싼데 아니, 새로 들어오려면 기존에 사신 분들은 싸게 사서 그대로 그냥 버티 있는 거죠. 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 30억 주고 어떻게 사요? 그렇죠. 네. 지금 심지어 뭐 현대 아파트 새로 재건축한 건 80억 선에 나올 정도로 네. 뭐 엄청나게 하는데 그거는 일반 지금 거기 사신 분들은 제가 책에서 소득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원래 사신 분들은 돈 소득도 그렇게 평균 정도고 네. 또 쓰시는 것 쓰면도 그 평균 정도예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아파트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에 뭐 강남 값이 너무 과도하고 비싸다. 네. 그게 뭐 아파트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심지어 강남 아파트 재건축 되어있는 아파트는 지금 농물로 그렇죠. 나오고 네. 뭐 계단식에다가 사는 그렇죠. 거 보면은 완전 빈민촌 같이 하고 주차도 안 되고 네. 주차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왜 값이 비싸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들 하시는데 그걸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왜 비싼지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관점을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25개구에 있는데 이 주택 가격과 2002년도 주택 가격과 그 지역의 연봉 이거 국세청에서 이제 그 1,000만 원 이상 소득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 네. 거기서 내는 근로자 근로자라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와서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고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환경도 네. 뭐 하여튼 계산한 자료도 사실 이런 자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곳에서 하시는 근데 이게 이런 자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문에 이런 데 공개도 안 하고 사실 이게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 아 저는 뭐 이렇게 감춘다고 뭐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게 뭔가 운을 찾아가지고 개선책을 찾는 게 연구의 목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집값이 나쁘다고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지극히 평균이거든요. 네. 강남에 잘 사는 사람 뭐 중간쯤 사람이 제일 못 사는 동네 가면 제일 그 잘 사는 사람을 비교하고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평균이라는 얘기 평균의 함정에서 따지시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지역 연봉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네. 강남 마지막 강남과 강북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그러면 2000 집값이 2200 우리 그걸로 얘기하면 100평방미터 가격이 평방미터 가격이니까 네. 그냥 100분짜리 33평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22억인데 네. 강북구는 8억 2천 정도 네. 그러니까 3배나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연봉도 비싸게 나죠.
이거 세수해야 나네. 8천만 원 되는데 여기는 네. 3,100 이렇게 나는 거고요. 그걸로 고형 같은 것도 보면은 고형이 강남이나 이쪽에 많죠. 네. 근데 주택 그러니까 고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직주건전. 직장이 있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좋은 직장 있는 곳에. 네. 근데 강북 같으면 이제 되게 주거지만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근로자들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네. 나가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학력 같은 것도 가구주 학력인데 가구주의 학력이 어떻게 있는가를 봤더니 강남화가 강북과가 차이도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회계분석이라는 통계 프로그램과 인공신경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네. 오차가 94%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말이냐 어느 정도 얘기야 대개 70%만 넘어도 이 정도면 오케이 리지더블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시크러지하게 빠져들어가는 네. 그런 게 있고 네. 광진구라든가 강성은 조금 차이가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좀 나는 네. 면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뭐 오늘 찾아가지고 뒤져보면은 네. 여기는 근로자 수가 없고 환경은 없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집값이라는 게 무슨 위치나 어떤 아파트의 그 시선이 또 있지만은 이렇게 네. 이런 그런 연봉이라든가 사는 네. 사람들의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그 강남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네.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강남 아파트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도 많고 또 여기 산다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심리가 내가 거기에 산다는 심리적인 그 네. 자부감. 네. 뭐 이런 걸 이제 그 어떤 그 소비 심리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그 메슬로의 그 욕구 이런 같은 것도 있죠. 내가 처음에 집이라는 게 뭐 빚만 피하면 되지만 식구들이 모여서 밥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웃고 결혼하고 또 나 지금 남들한테 내가 좋은 동네 사는 자랑도 하고 자기의 성공에 대한 과시도 되고 이런 걸 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욕구도 되고 또 뭐 물론 또 강남이 갖고 있는 인프라도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좀 많지 않나 그걸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 사는 사람들 아 내가 이런 동네 살고 주위의 사람들도 좋아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다 잘 살고 뭐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가까워 이런 게 이제 합치가 되면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다른 거에 이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저는 송파구하고 용산구를 한번 말씀해보고 싶은데 일단 용산구가 일단은 지역 연봉도 높고 네. 뭐 근로자 수는 뭐 44로 비슷한 것 같고 네. 대졸 이상도 거의 뭐 5% 6% 정도 차이니까 네. 무의미하다 보면은 앞으로 송파구보다 용산구의 집값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나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표가 예측치가 있는데 네. 인공지능이 예측한 게 있고 우리가 뭐 선거 결과 예측하듯이 예측하면 네. 이 통계를 돌리면 이제 예측 이게 정상가라는 얘기죠. 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돌렸더니 이게 네. 정상가인데 너희들은 더 나왔다 덜 나왔다 하는데 시급은 송파구가 이제 이런 거죠. 송파구의 정상가는 회계분석에서는 1,400, 1,500 정도 되는 네. 15억 정도 되는 걸 봐요. 네. 근데 여기는 1억 17억 나왔으니까 네. 이건 과다하다고 보는 거죠. 한 2억 정도 오버슈팅했다고 네. 보는 거예요. 네. 그 요 숫자만 가지고 보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거는 뭐 개발 여지라든가 네.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요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송파구는 한 얼마 정도죠? 1억 5천 정도 한 2억 정도 오버슈팅했고 네. 근데 인공지능은 약간 1억 7천 8억이니까 한 얼마죠? 한 5천 정도만 네. 오버슈팅했다고 좀 그렇죠. 과도하게 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산구는 보면은 여기서는 예측치 회계분석에서 1억 8천 6백이니까 한 2억 정도 좀 저평가 됐다고 본 거죠. 네. 아, 용산구가 더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것도 뭐 통계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인공신경망에서, 네. 인공신경망은 저 요즘 말하는 그 AI를 돌리는 네. 작업인데, 여기서는 1억 7천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좀 더 더 올라갈 수 있는 예측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이라는 걸, 통계를 통해서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가격이 적정했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작가님께서도 이제 자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분이 있는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항상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자가로 살아야 되나, 전세로 살아야 되나,
또 돈을 보태주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많이 할 텐데, 작가님께서는 내신 마련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전세를 하는 게 좋나요? 글쎄, 예.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쾌한 진실의 이제 핵심적인 네. 요인이 되는데, 네. 우리가 대개 전세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좀 뭐 남미나 이런 데 좀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고, 또 전세 비율이 높죠. 한 20% 30% 가까이 되는데, 이 전세가 실제로 뜯어보면은 네. 정말 좋은 건지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네. 해봤더니 자가 했을 때와 전세를 살 때의 비용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우선 인플레이션을 가지면은 자가 가구는 대개 뭐 인플레이션 해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고, 또 저기 자기 그 돈 투자인 게 대해서 크게 안 보는데, 전세는 가치가 하락하면 그대로 인플레이션만큼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도 있고, 또 자기 자금 기회 비용 같은 거. 내가 전세를 주면은 이자를 주지도 않잖아요. 끝날 때 그대로 그냥 또 뭐 물가를 한산해 주지도 않고, 그거는 기회 비용도 손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가 보유할 때 가치 하락도 되고. 네. 인플레이션 할 때 가치 하락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치 하락되지만은, 만약에 여기는 대출을 끼고 있을 때는, 대출을 50% 50% 했다 이러면은, 여기서는 가치 50% 하락하게 되고, 전세 가격은 70%라면 20% 하락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자기 자금 같은 비용들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똑같고. 근데 차이 나는 점은 이런 거예요. 대출 이자가 이제 받게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꺼려하고 많이 받으니까 손해를 하는데, 대출도 자산같이 이자가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1억을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10%가 돼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대출을 얼마죠? 10% 갚은 같은 결과가 나거든요. 네. 사실 옛날에는 돈이 대출 받으려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요즘은 뭐 2, 3억, 3, 4억 받아도 큰 돈을 안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가격에 대한 그 프레시를 느끼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가치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좀 그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자 내는 게 감당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마냥 손해만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 이자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전세는 알다시피 소득하고 비싸게 가격이 올라요. 네. 아니, 저, 매매 가격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는 요즘 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세.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요즘은 그, 종부세라든가, 이런 네. 그런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내고 있는 그런 비용도 있는데, 전세는 또 이연마다 인상해 줘야 되고, 이사비라든가, 중개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네.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전세 가격을 보면은 매매 가격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전년 대비 움직이는 건데, 옛날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 가격이 밑으로 가면서 들어오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매매 지수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여기서는 전세 가격은 근래 들어서는 매매 가격이 가다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오버를 한 게 되고,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이 낮을 때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증가율이 나올 때는 이렇게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궤도가 어찌면은 이렇게 요같이 전세와 매매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가면 전세값 내줘야 되지만 네. 사실 집을 사면 전세값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네. 보시면은 그림표를 보시면은 집을 일단 사면은 그때그때마다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사는 게 그대로니까 사실 비용은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소유를 가지고 비용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막 그냥 총이 한번 들었던 돈을 비용을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네. 월세가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니 전세 비용을 처음에는 이자율이 저기 낮거나 총에는 이렇게 적게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1억에 옛날에 전세 있었는데 지금 2억에 전세를 줘야 되고 매매 가격은 2억인데 3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기 샀던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척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계속 2억마다 바꿔줘야 되고 가격이 오른 사람들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여기다가 이자율이라든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죠. 이 수치는 뭔가 하니 우리가 앞에서 제일 먼저 제일 전에 봤던 그 통계 숫자가 있죠. 물가라든가 집값 연도별로 오르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해가지고 그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비용을 계산했더니 오히려 집을 초기에 샀던 사람들이 비용이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오르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물가가 약하고 집값이 안 오를 때 상당히 뭐 그런 데 있었지만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변동이 심할 때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전세가 이렇게 비용이 3,500 주택은 한 1,100 정도인데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들더라는 얘기죠.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일단 이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출 받았던 사람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비용이 더, 이자 비용이라든가,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전세 가격을 감당 못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전세 가격을 내려달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자꾸 싼 데 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집을 안 사면, 집을 이런 시점에서 집을 안 샀다 이러면은, 집값이 이 정도에 여기가 안 돼요. 집값이 말로 안 하는데, 전세 값은 올려봤자, 거기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비용만 증가하는 거지, 자기한테 이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좀 대출하더라도 사가지고 이걸 유지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지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네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값이 70%나 80%가, 심지어 80%, 70% 되고 50% 되잖아요. 네. 예외 같은 경우 20%만 가져도 자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딤돌 대출 같은 것도 그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 있는 대출들이 정부에서, 신혼가구라든가, 생애 처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70%, 80%,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전세 자금이 30%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저리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뭐, 이사를 해야 되고, 다른 데 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리스크를 예방도 하고, 또, 나중에 안정적으로, 뒤에 말씀드리지만, 노후대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되진 않아요.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짜장면 값이, 이제 이걸 좀 재밌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우리가 짜장면 값이 옛날에는 1,000원 하는 게 지금 7,000원 한다잖아요. 여기서는 2,500원 했어요. 2,000원도. 이건 뭐 10년, 20년 전인가? 이게 한 1,500원, 2,500원 정도인데, 지금은 짜장면 값이 8,000원, 7,000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니? 짜장면이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양이 많아진 거다. 똑같죠, 짜장면. 똑같은데, 그냥 가치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집도 마찬가지로 짜장면하고 비슷하게 올라요, 전국적인 집값은. 서울의 집값은 좀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투자를 어디에 하나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한다. 그럼 짜장면 값이 옛날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듯이, 물가의 상승만큼 집값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투자자라서, 좀 더 올라가고, 또, 요즘 아파트 짓는 건 잘 짓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제,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몸테크라고 하죠, 요즘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해서 이제, 재산을 증식시키는 분도 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재건축이요? 네. 네. 요즘 핫 뉴스죠. 네.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돈 나온다, 된다, 안 된다, 그쵸. 이런 말씀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재테크가 잘 접근하지 않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긴 해요. 재건축이요? 예,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게 재건축이 이익이 나려면 강남 쪽이나 이렇게 가격이 비싼 데서 좀 이익이 나지, 이런 또 지방이나 이렇게 좀, 어른 동네 같으면 좀 가격이 좀 나질 않아요. 제가 이런 걸 논문을 안 쓴 적이 있는데, 이래 보니까 가격에 그 미치는 영향이 인근 공사비는 되게 똑같잖아요. 뭐 강원도에 집을 짓나 서울에 집을 짓나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 인근 그 공사비를 커버해줄 그 분양
일반 분양을 하게 될 텐데, 그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어? 부담 받아가지고, 그, 뭐죠?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네. 있고, 또, 집값이 노후되어 있다가 새로운 집값은 강남에서 차이가 많잖아요. 심지어 요즘 그, 습도 같은 데 보면은 일반 주택은 한 25억 가는데, 재건축 아파트들은 30억, 40억 가거든요. 10억 이상 차이 나니까 그 부담금 한 4억 들어가더라도 10억 이상 이익을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돈이 되고, 좋은데, 이제 그거는 지금 살려도 부담이 상당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신길 우성 2차 같은 걸 한번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쪽도 사업을 진행이 안 돼. 안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네. 집값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비싸지 않으면 이건 수익성이 없는 거야. 내가 네. 사람들이 그 사도 투자가 가치가 그렇죠.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 지금 재건축 하려고 뭐 조합 설립하고 무슨 인가들하고 지원인데 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한 5억, 10억 차이 나더라. 그러면 이게 뭔가 기다리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인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요인들을 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가격에다가 현재 가격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빼고 공사를 빼가지고 네. 이렇게 산출하는데 네. 또 정부에서는 요즘 또 거기다가 220% 용적률 있으면 거기다가 무슨 임대주택 50% 지어달라고 하고 네. 또 토지도 한 10% 정도 떼달라고 그래요. 15% 20% 떼달라고 그래요. 그 토지가 강남 같은 데는 1억인데 그걸 그쵸. 한 2세평, 지금 2억, 3억 대주이 되는데, 그 대신에 그럼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너들이 팔아가지고, 분담금을 줄여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논문서에서 한번 작성했는데 보면은, 강남 쪽은 상당히 수익이 나와요. 근데 강북 쪽은 보면 못 나오는데, 이 원인을 보면은, 용적률을 많이 올린 데서 차이가 나고, 일단 용적률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일반 분양가가. 네. 분양가가, 뭐, 그러려면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아주 못 받지만은, 쉽게 말하면 뭐, 분양가, 지금 아파트 20억인데 분양을 하면 30억 받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번 이익을 보죠. 근데 이게 전부 그의 그 정책들 보면 그렇게 하려면 너들 임대 아파트를 반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사 시대에 기부해라. 그러면은, 반은, 너희들 분양 반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면 도시가 노후화되는 걸 방지하고, 새로운 또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삶도 나아지고, 또 기부채납이나 용적률, 급배를 높여가지고, 주위를 이제 공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좋은 점은 많긴 한데, 그런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리모델링도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조금 한번 설명드리거든. 근데 이 아파트 어느 시점에 사야지 돈을 버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는 서초의 자이, 반포 자이라고 아주 뭐, 4층 세대에 가까이 된 대형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시계를 보이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랑 네. 이 해당 아파트가 빨간색이고요. 네. 인근에 아파트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이제 평균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 평균보다는 아마 이쪽이 이제 많이 오른데겠죠. 인근 아파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옛날에 같았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승인 받고, 관리 처분 받고 이러면 동호수 추첨하고 이러면 여기서 활짝 뛰어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침체기 때, 부동산이 침체기 때 이렇게 이 부분 때 분양을 했는데, 어디 여기서 분양을 했나요? 이 안 될 때 분양을 하고, 여기도 이제 입주를 여기서 했고, 여기서 분양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막 미분양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되면은 그런 우리가 이제 뭐 축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럴 때 샀으면 아마 지금 상당한 부자가 된 기회가 있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되게 많이 놓치곤 하는데, 그 집값이 보면은,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훨씬 많이 오르고, 인근 아파트보다 많이 오르고,
서울시 병원보다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서초구 같은 데는 이런 게 지나 있는데 이런 다른 지역은 사실 그 수익률은 좀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재원축 얘기 나왔으니 한번 설명 좀 더 드리면 은 네. 지금 이게 새로 짓는 반포 주공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아까 요즘 아파트가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보면 아파트가 그냥 옛날처럼 집만 있는 게 짓는 게 아니고 시설들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시면 심지어 오페라하우스가 들어가지 않나 햇살 이렇게 이런 도산이 들어가지 않나 옥상에 있는 그 한강을 바라보고 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풀이 생기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 뭐 워터파크라든가 아니면 뭐 실내체육관 뭐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요즘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유행하는 조식 주는 거, 식단을 네.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뭐 옛날과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좀 가격이, 뭐 이런 것도 잘,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때는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 제가 볼 땐 정부에서 그냥 강남 쪽은 조금 이렇게 기부채널도 받고 임대 아파트 지켜가지고 이렇게 좀 페널티 주더라도 예약이 있는 좀 이렇게 수익성이 안 되는 데는 용 좀 낮춰주고 좀 혜택을 주어가지고 좀 아파트가 하면은 도시도 좋아지고 국민들도 삶을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은 이제 네. 일본처럼 된다. 네, 네. 뭐 아니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예.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일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주로 이제 출산율 얘기부터 하죠. 일본 얘기하면 출산율이 뭐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을 얘기한다는데 네. 사실은 세계에서 선진국 치고 출산율이 저하 안 되고 이렇게 고령화되지 않는 게 없거든요. 일본이 좀 심하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출산율이 이제 근래 0.7%까지 떨어지면서 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일본은 한번 특수한 상황을 좀 볼까요? 네. 그래프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한번 먼저 이걸 좀 볼까요? 네. 이게 세계 글로벌 22개국의 주택가격을 2005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네.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 그 연방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걸 네. 근데 일본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 이거 노란색 줄이에요. 이야, 일본은 그냥 평평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언제죠? 2005년부터 네. 지금부터 2005년이니까 얼마죠? 그건 20년 동안 그렇죠. 그냥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온 거죠. 우리나라도 올랐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올랐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나라죠? 일본, 뭐 카나다, 네. 오스트리아, 네. 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올랐죠. 영국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 추세대로 이런 건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올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적으신 거죠. 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제일 많고 이탈리아, 스페인, 조금 뭐 느낌이 오시죠,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갔는데, 아무튼 그런 산업들이 지금 뭐 약간 부족하고 경기적으로 적응을 못했는 나라들이고, 뭐 카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민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유럽들은 성장을 쭉 해온 나라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소득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집값이 제가 소득이 중요하고 산업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 게 한국이고, 이게 뭔가 하니, 구매력 기준의 국민소득이에요. 네. 근데 PPP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냥 총소득을 하지 않고 환율과 그 물가를 반영해가지고 지표를 내거든요. 네. IMF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19년도부터 네.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죠. 한국이. 우리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 일본은 계속 이제 자꾸 일본 알다시피 성장이 안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되는 나라들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 이게 미국인데 미국은 성장이 계속 가도를 하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일본은 우리가 저를 찾는 거잖아요. 소득을 찾지만은 제가 볼 때는 소득이라기보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문제는 네. 일본이 우리나라 1990년대에 가장 일본이 전성기였거든요. 그때는 세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세계 10대 기업에 일본이 8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하나도 없고 도요다가 52인가 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삼성이야 한 20 정도 유치하고 네.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또 한 10대 산업이 있거든요. 뭐 철강, 자동차, 뭐 석유, 네.
조선 반도체인데 옛날에는 다 일본이 거의 다 석권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 10개 업종 중에서 은하 하나도 잘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는 뭐 조선, 알다시피 반도체, 뭐, 저기 뭐죠, 여러 가지 가전, 휴대폰 이런 분야의 IT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게 올라탔죠. 이렇게 네. 근데 일본은 지금 수출의 반이 기계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옛날 전통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위태한데 일본은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의 그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일본을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네. 일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용 등급도 여러 가지 낮고요. 네. 수출도. 수출이 있죠. 일본 하면 되게 수출 생각하시죠. 그쵸, 그쵸. 수출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이런 인구가 1억 2,500만, 네. 우리나라 5천만 하면 네. 2.5배 차이 나잖아요. 네. 수출은 지금 거의 93%, 뭐 내년 후년에 장날 오는데 다 따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2배보다 높아야 당연한 건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수출도 안 돼. 뭐 신용등급도 낮아. 뭐 산업도 점유율도 떨어져. 네. 이러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는 없는 거야. 옛날에는 오버슈팅 한 것도 맞고, 1990년대 우리가 그, 금리가 아니라, 미국이 그 플라자협정에 의해가지고, 네. 한일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국내 산업에 그, 부동산이 많이 올린 건 사실이지만, 어느 나라도 IMF 같은 우리나라 위기도 3년 만에 극복했지만, 재정위기는 다 와요. 한 번씩. 올망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도 되게 한 5년 이내는 극복하고 나가는데, 일본은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도저히 이제 그 IT 산업을 가는 상황에서 계속 접던 산업을 고집하다 보니까 또 중국이 이제 전투선을 완전히 접수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본을 한번 보면은 반면과 대를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번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런 걸 지금 많이 접근하잖아요. 반도체도 한다, 자동차도 한다.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이 많이 견제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는 이제 경제가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그 시장을 다변화한다든가 이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집값도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렇게 따라잡히면 집값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소득이 안 오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성장할 때 소득이 올라가고 그럴 때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뭐 일본처럼 저렇게 성장이 안 되고 경제가 하라고 이러면은 집값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처럼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 거기에 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일본 그렇게 잘못하면 뭐 일본처럼 갈 수도 있는 거고 잘 대처하면은 일본과는 다른 이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은퇴자들 퇴직자분들 보면은 이제 진짜 20, 30년 그 기업 다니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뭐 집 한 채 마련해서 딱 퇴직하고 딱 나오는 이 상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심지어 뭐 집도 마련 못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내 집 하나로 노후 대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8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노후 대책 얘기를 좀 안 받들었는데 네. 노후 대책은 이게 노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노후대책은 50대 넘었으면 노후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지금 연금을 50대 들으면 아무리 많이 버티려도 네. 30만 원 당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30대 시작할 때 보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부부가 같이 보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뭐 그 비관론자들은 못 받는다 이러지만 세계에서 국민연금을 지불을 안 하는 애도 없고 네. 또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2-3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매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그 국민연금을 또 정부에서 기본소득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소득은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데 그걸 고안한다고 없으면 그러지는 않는다는 그걸 일단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그거는 비관론자들이 이거 안 하면 굉장히 후회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뭔가 하니 그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건 국민연금을 계속 받쳐줄 물가에 반영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거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민연금을 만약에 정부에서 안 준다 고갈됐다고 부조를 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의 아마 그쯤 되면은 전 국민의 50%가 공영하면 30% 이상 받을 텐데 네. 돈이 한 달치 나간 게 안 나왔다. 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국민의 30%. 신용카드가 다 결제가 전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국가 위기죠. 국가 위기고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네.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카드가 결제가 모든 카드 썼잖아요. 지금 카드가 만약에 전개되어 버리면은 한달 연체를 하면은 완전 전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안 사면 경제는 무너질 거고 신용도 무너지고 이거는 뭐 삼성 하나 현대 하나 무너지는 그게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 그런 걸 좀 이 대마 불사라고 이건 대마도 기업이 아니라 국민전 전체라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지불 불능 사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관 이게 굉장한 이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부부가 들어가지고 이만을 반대합시다. 지금 노후에 되면 애들 결혼하고 들어가면 돈은 뭐 많지 않아요. 자기 집 있고 이러면. 그러면 200만 원 갖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뭐 개인연금이 들고 뭐 대출연금이라는데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분들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당장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연금 가입하시던데 자기만 아니라 되게 요즘 바쁘지 않을까. 둘 다 넣을 수 있는 금액까지 넣으면은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0년 보면. 그걸 받고 또 집을 이제 하게 되면 주택연금이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택연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5억 같으면은 한 100만 원. 100만 원 받고 만약에 이게 7억이면은 나이가 들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요. 명간이 주택연금이 주택연금이 제가 표도 하나 그랬던 표가 있는데 75세가 10억짜리 집을 현재가로 9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한 350만 원 받고 65세가 한 9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건 자기 집에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그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이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고 아내가 돌아가면 남편 돌아가도 그대로 유지하고 아내가 돌아가면 이제 그때 청산을 하죠. 근데 모자라면 정부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그렇죠. 끝나는 거고 남으면 자식을 일단 상속시켜 주니까 이건 굉장히 안전한 재산 기법이 되고 그 대신에 이자를 이제 매달 한 지금 은행 이자를 대출 이자식을 빼겠죠. 그 수익 계산해서 그러니까 집을 사놓으면은 젊을 때는 이제 이렇게처럼 좀 무리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매 한 달에 한 140만 원씩 갚아 나가면은 30년 분할 근정 원리금 분할 상환에 갚아 나가면은 그 대출이 60세 65세가 되면 대출 다 갚고 35세 사가지고 30년 원리금 분할해가지고 다 갚고 65세가 되면 이제 이걸 국민연금에 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그 돈이 그 되면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은 뭐 한 아까 말씀드린 9억에 9억짜리 되고 65세 되면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200만 원, 주택금 300만 원 받으면은 500만 원이면 아마 골프 치고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는 그렇죠. 좀 상위 우리나라가 지금 한 부부가 살면서 같은데 한 250 정도 지금 추산하는 것 같아요. 250. 근데 우리나라 연봉만 300대니까요. 그냥 노인 되면 그 돈이면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 여기서 지금부터 뭐 아끼고 절약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 넣던 거 붙고 100만원씩 넣어봤자 한 달에 30만원이지만 반은 해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5만원씩 부부하면 30만원씩 붓고 또 이렇게 집을 사려면 어차피 대출 받으니까 집을 좀 무리하게 조금 오바해 사가지고 그걸 갚아나가가지고 노인 65세가 되면 300만원씩 받고 이것만 해도 뭐 그냥 풍족한데 거기다가 이거 부동산 되게 이제 여유가 있으면 막 뭐 코인이나 주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피스텔 요즘 하나 하면 해놓으면은 2억짜리 사면 수익률이 5% 되니까 그 한 100만 원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걸 언제 시작했냐. 50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30대.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건 크게 무슨 뭐 무리해가지고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더라도 노후 생활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난 이 점을 좀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노후 얘기하면 다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준비하면 지금 무리하지 없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그렇죠. 직장 안 열린 직장 갖고 있고 계속 보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마 이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 쓸모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한다는 게 이제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패턴이나 이런 예측을 해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부들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나는 알고 있으는 거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것이 현장에서 적응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가령 요즘은 학교에서 뭐 제가 학교에서 입지론을 강의하는데 네. 옛날에는 뭐 이론을 막 가르치고 했어요. 네. 뭐 무슨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로 만들어진 상품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사는 집 동네에다 커피점을 한번 가성을 한번 내봐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레포트를 내면 학생들이 확실히 이해도 없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이거 뭐 공식이 이렇고 뭐 패턴이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씩 이렇게 자기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장일기는 제가 아주 너무 제목이 너무 좋은 유튜브 제목인데 네. 왜 좋아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저기 성장을 해야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1억이 나는 1억이 없을 때는 1억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네. 반드시 1억이 되면 10억이 되죠. 그쵸. 10억이면 100억이 된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 하진 않아요. 10억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 왜? 인간의 뇌라는 게 그냥 100억 번다고 해서 해피하고 나간 사람 없어요. 맞아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분야나 더 그 돈이 내한테서 필요해서 아니야. 그렇잖아. 그때부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니라 나 자신이 성공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입증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뭐 다른 본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책을 읽어야지. 그쵸. 책을 읽고, 그걸 책을 읽고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이 나름대로 다 이거였겠지만 뭐 지식이나 무슨 다양한 견해를 읽기보다는 저는 책을 읽는 게 책을 통해서 내 책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내 생각하고 네. 견주고 바꿔보고 내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줘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하루에 책 읽는 사람 보고 감명받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저 독서 클럽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하는데 저 아이디가 일책일행이에요. 네. 책 하루를 네. 한 권을 보고 한 가지 시행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걸 일단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책 나온 내용을 한번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저 브라질에 비가 오면 네. 스타벅스 사려면 스타벅스 주식 사는 거예요. 한번 조사 책을 열심히 한번 보고 맞춰보고 그런 걸 한번 주식을 사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행동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장일기 같은 책은 그 독서를 통해 가지고 성장한 이거 성장하는 방법은 내가 독서할게요. 그렇죠. 경험이나 독서인데 네. 경험은 하나하나 독서하려면 우리 책 제목도 있지만 원리라는 개념은 어떤 패턴을 이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자는 거지 그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면 그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예전 성장일기가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 가장 좋은 유튜브로 만나서 네. 방송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직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체 집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예, 예. 네. 그래, 우선 그, 아까 표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도 했고요. 이제 했는데, 요 부분 설명 먼저 드리고 할까요? 네. 근데 서울 지금 보면 지방하나 수도권하나 집값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파동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그 2019년에 그 어떤 파동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은 뭐죠? 그 산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AI가 들어오고 막 바뀌면서 옛날 AI가 우리나라도 전통 산업이 AI 쪽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선, 철강 뭐 이런 데 있는 지역들이 집값이 빠지고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산업 혁명이 되면서 인구가 어디로 반도체와 그 ICT, 정보통신, 게임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지방은 저렇게 빠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남는 게 포항은 알다시피 뭐 제철 대표적인 도시고 창원도 기계 대표고 거기는 조선이고요. 광양은 제철, 여수도 중화합이 여수는 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울산도 자동차죠. 네. 여기 구미 뭐 이런 말할 것 없는 모든 기업들이 보면은 서울은 이렇게 170% 이렇게 네, 한 가운데 네. 여기서 얼마죠? 80, 70 빠지고 네, 있고 네. 지금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거제도를 한번 거제를 거제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거제시가 지금 인구가 그 조선업이 이제 물론 불황을 맞아가지고 하게 됐지만 근래 나아지게 됐지만 거제 인구의 지금 통계를 보니까 거제 그 조선 인력이 13만 명인데 지금 한 6만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평택에 가서 무슨 공장들 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 이제 그런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단점을 설명한 건데 그러다 보면 산업 그 종사하는 고용자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가족들이 사는데 집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일자리 얻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 살면서 애들 학교 다니고 병원 다니고 무슨 은행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산업이 발전하는 건데 그게 그 인원들이 떠나와 버리면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공급이 뭐 아무리 적고 어찌 해도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그 산업이 바뀌면 개편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특히 조선업은 내가 듣기로는 지금 그 인력이 엄청 부족한 상태라고 그래요. 외국 인력도 없으면 장사 안 될 정도인데 앞으로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조선업을 좋게 봐요. 왠간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 가지 수주도 많이 받아놓고 있긴 한데 이제 이런 인력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렇게 첨단 도시들은 화성, 통탄, 뭐 평택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모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쪽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수도권과 지방을 이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일단 지방으로 하시는 게 지도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업 개편이 되면은 또 그런 얘기도 하나 빠뜨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산업화 되면은 정보 통신이 되게 되면은 뭐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평창 가서 자율차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공장도 해외에 가서 지으면 되고 가게도 뭐 필요 없고 다 전자한 거냐. 기업들도 뭐 굳이 뭐 재택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오히려 수도권에 몰리고 더 쏠림이 쏠리고 있고 강남에 집까지 몰려가고 저 강남에 또 오피스텔은 삼성전자하고 뭐 현도고 다 잡고 그처럼 왜 그 사람들이 남양이나 가까워처럼 제주도 와서 조용하고 왜 안 갈까요? 그럼 왜 정보 공유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것에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인력을 뽑기도 좋고 또 그 있는 사람들의 제품들도 소통이 좋고 이게 우리의 뭔 얘기 같지만 집값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제가 특히 학교에서 입주론을 강의하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이제 이게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리의 문제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그 연결, 컨택트 할 수 있고 연결망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크루스탈을 가지고 분진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산업단지 다 모이잖아요. 반도체 하면 그 주위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모이고 현대자동차 하면 그게 그 모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이들기 때문에 이 그런 모이는 곳이 유리하다는 거죠. 결론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사는데 수도권도 저렇게 뭐 남양주같이 이렇게 남양주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데 가평에 이런 강원도 쪽은 이렇게 그 공장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배달타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아파트는 지을 자리는 많아. 거기다 많이 지어요. 그게 지금 싸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다 강남 이쪽이나 저 분당이나 저쪽 저 경인 이쪽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쪽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돈을 좀 내고 얘기 때문에 그쪽은 이상하게 되죠. 처음에는 거기 돈이 없으니까 살지만 결국은 강남 이런 쪽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하지만 남양주 사는 사람들은 애 키워보면은 아니 뭐 조건 나쁜 걸 떠나서 단장 주대거리가 한 시간씩 되니까 건재발을 해서 오고 아보니까 뭐 애들도 학교도 좋고 산업도 좋으니까 물러앉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요즘은 잘 되면 계속 잘 되고 잘못되면 계속 이제 그런 게 물 빠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굳이 집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인 이런 쪽에 이제 용인 분당 화성 평택 이런까지도 좀 남부 쪽으로 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도 기시달 단지도 이쪽도 옛날이지만 지금도 처음 와보면 올 때마다 놀랐는데 많은 그 산업단지에 있어서 이쪽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저기 마곡 같은 곳, 그 LG 타운 같은 거 가보시면 굉장히 그쪽도 이제 또 물류화가 미디어 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쪽도 해야 되고. 언제 사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시다. 아까 설명 드렸죠. 계획이 벌어지는 지금은 어차피 이제 이 행보를. 근데 기회는 있어요. 우리 주식이 뭐 시장이 늘 올라갈 때 돈 버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릴 때 이렇게 그 작은 흐름을 이제 보면서 파고 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살 타임, 또 뭐 단기 투자자들은 그 내려간 타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나 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같이 정부가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펴는 기회도 많고, 그다음에 뭐 듣는 기회도 많고, 또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원하는 정부가 됐게 돼요, 요즘은. 그 옛날에는 뭐 지식이 요즘 그 아까 공간화를 말씀 탈공간화, 이게 공간이 필요 없다지만 지금 공간이 필요하지, 필요하듯이 탈지식과 탈진실화 돼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꼭 그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꼭 여러 가지 이제 진실되고 내가 옳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탈공간하는 것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이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여러 각도에서 옳다는 건데,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가지고 진실도 되고 네. 어떤 미술 관점도 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옳고 저런 관점에서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터넷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남의 얘기 듣기 시작하면 또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네. 다른 중요한 것도 놓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래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남의 얘기에 왔다 갔다 하는 독사 같은 얘기에 휘둘리지 말아서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얘기는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낙관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부동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의 저자 장영길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